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박탈하다, 빼앗다 이렇게 번역되는 deprive 그리고 str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eprive라는 것은요, 이런 단어도 있나? 제법 많이 쓰이죠. 필요한 것, 좋은 것, 당연히 누리는 것을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빼앗다라는 개념이에요. take away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 좋은 것,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부가적으로 첨가해야 되기 때문에 deprive 하나면 끝나죠. 그 다음에 strip은요. 내용물, 소유물, 권리를 제거하다, remove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벗을 때도 이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요. 박탈시키다, 완전히 빼앗아버리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보시겠습니다. The court deprived him of the gold medal. 표현 방식 보시면요. deprive 사람 of 이렇게 되는데요. of 단면 물건이죠. 법정은 그에게 금메달, 그가 딴 금메달을 박탈시켰다. 아마 이 사람이 어떤 금지 약물을 복용했든 등등등 해서 법정에서 메달을 박탈했나 보죠. 골드 메달, 금메달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앗긴 거죠. 그 다음에요. So many people are sleep deprived.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면이 박탈된 상태다. 이거 뭐죠? 영어로는 수면 박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또는 명사로는 sleep deprivation, 명사입니다. 그런데 수면이 박탈됐다는 것은 영어적으로 보면요. 어떤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등등으로 인해서 수면이라는 좋은 것, 우리가 이미 누려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여기다 stripped 안 씁니다. 메달 같은 경우는 strip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면은 조금 곤란하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It will deprive us of our constitutional right. Constitutional right 하면 헌법상에 정해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탈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다 strip,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strip의 예문을 보시면요. The government stripped him of his pension. 거의 비슷하네요. 형태가 동일합니다. strip, 사람, of 이런 식으로 쓴대요. 뒤에 물건 또는 상황. 그래서 정부는 그에게 그의 펜션 하면 연금이죠. 연금을 박탈시켜버렸다. 여기선 권리 쪽을 갖다가 빼앗았다, 제거했다. 그런 내용이죠. 물론 여기 deprive 쓴다.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Officials stripped him of his teaching credentials. 관리들은 그에게 그의 가르치는 credentials, 자격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권리 같은 개념인데 그런 것을 박탈시켰다. 즉, 이 사람이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He will be stripped of his royal title. 그는 박탈될 것이다 이거죠. 뭐가요? 수동이 됐을 때 of 쓰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원래 strip A of B이기 때문에요. deprive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의 royal title, 왕족의 title, 예를 들어서 공주, 왕자, 그런 것이 박탈될 거다.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prince, smith 이런다면 prince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smith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박탈시키다 두 표현을 알아보았습니다. 표현에다가 그 구조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많은 경우 크게 지장 없이 섞어 써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유음이 계속 반복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포기하다라고, give up이라고 크게 볼 수 있는 표현을 좀 더 세부화시켜서 renounce, forego,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